아, 뭐 모든 부모님들께서 각자의 교육이나 직업, 교육시 마찬가지고 저는 출마를 하게 된 배경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지역에 처한 당면 과제들은 대부분 모두들 많이 아십니다. 이런 대결이라고 아주 대결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뭐 10년, 최소한 10년, 20년 뒤에 있을 우리 지역의 비전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 의원들입니다. 기초자치 의원부터 해서 시향령까지 사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방 소멸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단점을 좀 미래 비전을 좀 설계를 해서 원인에는 그런 안에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원인에서 보니까 80, 90%가 지역 현안에만 집중이 있다 보니까 그 상태로 와가지고는 우리 빠진 것을 물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제가 이제 기초자치의원으로서의 큰 힘은 얻겠지만 적어도 지역에 이러한 합의는 던질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출마를 드립니다. 예, 뭐 우리 지역은 뭐 모든 분이 아시는 것처럼 농촌 지역입니다. 뭐좀더 좋게 표현하면 도농복합도시라고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우리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이게 이제 관광이 되었든 뭐 아니면 사업적인 목적인 비즈니스가 되었든 간에 우리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야만이 농촌 지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오시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게 환경적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요. 사실상 우리 저 북위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반대 중에서도 내방하는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대로 숙소 하나 되면 참기 어렵습니다. 가족 단위의 야외나 관광을 오셔도 거의 사실상 호텔, 러브호텔 개념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가족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보면은 예전부터 이제 초등학교도 그렇고,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가까운 수능에는 그 먼저 이제 사이클 경륜장 연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시합만 하고 숙박하는 거는 타지에서 또 아까 있는 예천이라든가 그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내방객이 오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숙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여기서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냥 간접적인 관광만 하시고 다또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실이 없는 관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제대로 환경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예방하는 고객들이 적어도 하루 이상은 묵고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뭐 아시는 대로 저희 이제 우리 지역은 농특산물이 어떤 지역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도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단점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사실상 거의 70, 80% 오픈됐지만 이후 열차가 개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에 있는 특산물 자체를 우리가 다좀 판매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내방에 그리고 내방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런 걸또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시적인 지역의 홍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집중을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으로 상세히 얘기 되면은, 방문객들이 최대한 많이 올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다 구상을 해보고 접목을 시켜버리는 그리고, 농특산물이, 보조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매, 홍보 활성화되는 판로 구축에 보다 집중적으로 그냥 좀 들어야 되죠. 차질 많겠죠. 제가 후보자들 중에는 가장 나이 어리고 가장 또 짧아요. 신장이 짧아요. 키가 가장 작은데 생각하는 제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어느 후보 못지않게 열정과 아주 의지로 가득 차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출전이지만은 처음에 출전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까지 54년 동안 삶을 살고 있어서 사실상
뭐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허물은 없다. 적어도 허물은 분명히 없는 것보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시선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형성됐던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적인 거는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그게 굳어지면 굳어졌지 웬만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단편적으로 어릴 때 잘못했으니까 뭐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가치관이나 이런 게 저는 또 보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났지만은 여기서만 54년 동안 산 게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부터는 20년간의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부의 탄력성, 유연성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 중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거 때 돈 왜 안 쓰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주위에서 인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버리면은 선진직들이 직을 맡고 나서는 뒤로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돈을 안 쓰려면 선거를 왜 나왔냐는 대단히 다는 물론 아니지만 아직도 예정에는 깊숙이 뿌리 맞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유명하고 아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 중에서도 가능한 정말 깨끗하고 공명 선거를 하려고 저 스스로도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굳이 뭐 다른 후보하고 차별성을 얘기하려 하자면 그런 부분은 좀 차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존경하는 우리 국민 공현 안전주민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 기업 이가원으로 전혀 출전하게 된 재정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제가 나이가 54이다 보니까 당신은 추후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번에는 연습삼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으로 저도 봅니다.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연습을 하려고 제가 시합에 나설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54이지만은 4년 뒤에는 58, 즉 60을 바라본 나이기 때문에 그때 전혀 출전을 한다는 건 사실상 뒤에 이어오는 후배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꼭 시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제가 갖고 있는 꿈을 하나하나 펼쳐볼 수 있는 어떤 시발적인 꼭 계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열정 사심 없이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나중에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추후에 저희 기본적인 재산이 증가됐다거나 이런 걸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정말로 살면서 수출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누구 못지않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m네. 근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